제가 생각하는 가장 제가 중량을 이제 증가를 못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질에 겁먹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이 되면 네. 좀 확 무거워가 같은 10kg를 얹더라도 확 무거워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부터 저는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니까. 맞아. 그리고 특히 혼자 운동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더 다시 겁나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진짜 고중량에서 겁이 안 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중량을 들면 뭐 제가 만약에 스쿼트 맥스가 240인데 저는 180부터 무거워요. 안 무거워 보이는 거지 무거워요. 180은 엄청나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무거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무거운데 그냥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맥스니까 이 무게는 될 거야. 근데 이제 제 맥스보다 올라가면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맥스 근처에 90% 95%는 까딱하면 실수하면 딸리는 부분. 왜냐면 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서움을 계속 이기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겁이 나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안전장치랑 보조자를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운동을 할 때는 그 스쿼트 레그에는 세이프티 바 이런 거 다 걸어놓고 벤치프레스 할 때도 걸어놓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보조자를 동행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그렇게 안전장치를 잘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부상 위험이 아무래도 고중량으로 갈수록 그렇죠. 저도 처음에 운동할 땐 되게 허리랑 많이 다쳤어가지고 그렇죠. 이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고중량에서 겁이 나는 게 내가 다칠까봐 겁이 나는 것도 일부분 있다고 봐요. 뭐 물론 엄청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부상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자기 자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난 절대 안 다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자세에서 벗어나면 다치는 걸 알지만 이 자세에서 벗어나지만은 안 다친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자세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맨날 해야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그 자세 연습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헬스장에서 좀 카메라를 쓰기가 좀 민망하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염치 불구하고 찍는 습관이 필요해요. 찍는 습관이 필요해서 내가 항상 그 60kg를 들 때 자세랑 100kg를 들 자세랑 140kg를 들 자세랑 똑같아야 돼요. 그 자세를 벗어나면 무조건 다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촬영하는 습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만약에 180이 목표야. 근데 60kg 드는 자세랑 100kg 드는 자세랑 140kg 드는 자세 근데 160kg 맞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자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그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컨디션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컨디션 체크는 사실 누가 내 운동 코치가 붙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고 그래서 보통 이제 파워리프팅 잘 하시는 분들은 몇 세트 촬영을 해요. 촬영하고 그 촬영을 막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보려고 자기가 이거 보려고 촬영하고 자세 보고 오늘은 여기가 좀 부족하고 여기 좀 더 해야겠다 그런 거 신경 써서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뭐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과연 나한테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고중량이 필요한 건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물론 이제 뭐 의견들이 너무 많고 요새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중량을 들어야지 이제 발전을 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중량을 드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겁이 나거나 아니면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걸 들을 이유가 있어야 되나? 그치. 라는 생각들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고중량이 필요한 걸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3대500은 고중량이 아니다. 근데 그거는 맞아요. 3대500은 고중량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파워리프팅 기록들을 보면 지금 세계 기록이 74kg급에서 800kg가 있고 83kg급에서 뭐 거의 890몇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90몇 kg급에서 990 뭐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레인지가 여기죠. 네. 그러니까 800 이상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고중량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600 이상 그냥 600
7대 800인 거잖아요. 네. 500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따지면 여기 60, 50, 40 뭐 이렇게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고중량이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500은 진짜 연습과 노력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프로 보디빌더 선수들 보면 뭐 제가 저는 이제 외국 선수들 많이 좋아하는데 크리스 범스티드 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네. 아시죠? 뭐 스쿼트 5장이 기본 훈련 중량이에요. 5장이 기본 훈련 중량이고 BCD 때는 6장, 7장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디빌더 선수도 기본적인 중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장이면 220kg죠. 네. 그 정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옛날에 카이 그린 네.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인클라인 5장씩 갖고 가거든요. 인클라인 220kg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중량은 사실 고중량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중량이 필요한 걸까라기보다는 3대 5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사람들이 운동하면 그냥 헬스장에 간다 그러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양, 수면 이런 것도 중요하다만 운동하는 만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진짜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저 부분은 간과를 해가지고 하니까 맞아요. 사실 이 운동에 대한 공부는 진짜 인자강이 아닌 이상 무조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 A라는 걸 배워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 A는 A가 아니었네? 딴 거였네? B였네? 그럼 이 B에 대한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던 게 잘못했다는 걸 계속 발견하네요. 처음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 거였네? 이런 걸 계속 배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남들이 이렇게 말해줘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해보면서 깨닫는 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거든요. 운동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운동에 대한 공부를 더더욱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운동이 지금은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달려붙겠죠. 그럼 운동이 점점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더 자기가 잘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들을 더 많이 내놔요. 그럼 우리는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사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많았죠. 고구마에 닭가슴살 먹어야 다이어트 잘 돼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그다음에 뭐 비건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엄청 다양하게 많아졌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도 많이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파워리프팅 프로그램 방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선형화, 쭉 올라가는 거 아니 내가 여기 10kg 시작했으면 내일 15kg, 20kg, 30kg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주기화를 쓰죠.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방법부터 이렇게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다양하게 좀 더 새롭게 운동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꾸준히 그 트렌드에 처지지 않게 빨리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 대한 부분은 항상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대 500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3대 500을 들어야 이 컨텐츠가 마무리가 되겠죠. 아시겠죠?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숙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냥 진짜 내추럴하게 기록해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에 만나서 보고하고 그날 이제 3대 기록 측정하고 제가 기록 측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봐드릴게요. 약점을 봐드려서 그 약점에 맞게끔 프로그램들을 짜드릴게요. 그 약점 보완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게끔 가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한 8주? 프로그램을 할 거고 제가 그주 프로그램을 줄 거예요. 이번 주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이번 주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드려봤자 사실 1주차랑 2주차랑 4주차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조금 무게만 조금 올라갈 거고 아무튼 그렇게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8주차나 9주차나 10주차나 보고 이때 기록을 재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측정을 하고 똑같은 정도에서 마지막 기록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3대 500을 찍어야 이 컨텐츠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